자! 언박싱! 뭐 언박싱? 야! 벨로! 자! 링시스 벨로! 트라이밴드! 550제곱미터까지 커버하고 방 4개 가족용이네. AC6600 모델입니다. 예. 벨로 새로 나온 거고요. 요거는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트라이밴드. 듀얼밴드가 있고 트라이밴드가 있죠. 그쵸? 예. 이건 트라이밴드고 이건 3개입니다. 3개. 6600. 2개짜리도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요거는 봅시다. 아 초보라 이거 잘 안되네 이거. 아 남들 언박싱 잘하던데 이거. 이야 어우 묵직하네요 이게 무게가. 이게 기본 저기 방이 좀 여러 개거나 이럴 때 뭐 확장기 써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장기 쓰면 그 인터넷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요. 그래서 보니까 자 요렇게 박스를 딱 열면 요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. 자석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가 돼 있어요. 설정 안내 뭐 간단히 뭐 이거는 핸드폰으로 뭐 안드로이 아니면 저기 뭐야 그 아이폰 쓰시는 분 요렇게 이제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하면 되는데 되게 쉬워요. 쉬워요. 이게 어렵지 않아요. 자 요거는 랜 케이블입니다. 랜 케이블 처음에 메인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어우 좋네. 이거 얘 귀엽고 좋네. 사이즈 한 요정도 돼요. 제 손이 한 요정도 되니까. 자 링크시스 요게 요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한 요정도로 돼 있고 이게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하나가 이제 메인이고 이제 뭐 두 개가 세틀라이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이게 고급지네. 역시 좋네. 와이파이 빵빵 터질 것 같아요 지금. 링크시스고 이게 이 벨롭이라는 회사를 저기 벨킨에서 인수한 거로 알고 있어요. 예전에 벨킨이 그 벨킨 자체는 와이파이 굉장히 좋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거의 제품이 유통이 안 되거나 만들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요 회사를 인수했더라고요. 보니까 자 요렇게 세 가지 돼 있고요. 좋죠. 이거 방 넓어서 안 되신 분들 여러 개를 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별거 없네. 뭐 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종이 하나 이렇게 CD 됐죠? 그 다음에 여기는 종이가 없어요. 버릴 것도 없네. 자, 그 다음에 뭐냐면 아이고 깨끗하겠네. 거의 요즘은 그 아이폰처럼 하얀색 그 뭐죠? 그걸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전원선도 넣을 그 뭐야 꽂는 게 아주 그냥 고급지네. 자, 깨끗하게 놨고 요게 지금 세 개가 있어요. 세 개. 길이는 충분한 것 같아요. 이거를 이제 이렇게 떼면 아파 종이로 되어 있는데 아우 아파 죽겠네. 자 여기 봅니다. 아우 아파라. 자 이게 길이는 한 보니까 한 1.5m 되는 것 같아요. 2m는 아닌 것 같고 한 1.5에서 1.8 사이 충분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기계한테 꽂는 건데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이더넷 선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전원 켜는 거 하고 리셋 버튼이 있고 보통 이렇게 꽂아서 요 선을 또 이렇게 하면
보이시죠? 송풍 이게 저팬그 발열되기 때문에 항상 이쪽이 뭐예요 이거 발열 그 벤트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전기는 이렇게 꽂으면 될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가격이 요즘 그 AC 6600이 한 50만 원대 초반인 것 같아요. 그쵸? 인터넷으로 사시면. 근데 저희가 이제 쓰는 것도 여러 저기 뭐그싼 것도 써봤는데 역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추세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기가 와이파이에다가 그다음에 요즘 뭐 이제 거의 다 요즘 무선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만 뭐 방이 또 여러 사람이 가족들이 여러 사람 쓰기 때문에 방이 좀한 많은 경우는 좀 커버리지가 아무리 뭐 성능 좋은 거 저도 뭐 괴물 그 와이파이기 써봤는데 그방 하나 안에서는 잘 터지고 잘 되는데 이 방이 여러 개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지면 괴물 와이파이 뭐그 공유기 써도 그게 지금 뭐좀잘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요거 요즘 메쉬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 특별한 기술이 많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스가 참, 박스 버리기도 참 아깝네.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신제품 또 나오면 대팔교에서는 박스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설정하기 편하고 뭐 최적의 성능 보장 어디서나 뭐 어울리도록 설계돼 있고 뭐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. 뭐 여러 가지 그 세팅 조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. 일단은 나중에 저희 설치하고 그 테스트하는 건 나중에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. 이거 굉장히 고급지고 잘산것 같아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고민하지 않으시고 좀 방이 좀 조금 아주 뭐 70평, 80평, 막 100평 넘지 않으신 분들은 그요두 개짜리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. 보니까 한번 설치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. 예. 이상입니다.